어머니, 어머니, 가야 된다고. 수제비 성장 적었네나. 얘들아, 나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건강검진을 해야 돼. 니네가 자꾸만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댓글 보잖아, 재훈이가. 다 읽어, 지가. 갖고 그런 거 안 좋은 글 많이 오잖아, 댓글이. 그러면 기분이 시무리갖고 언제 한번 3일간 방에서 안 나왔고 나는 뭔 일 나는 줄 알았어, 방에서. 근데 있잖아, 사실은 그 새끼는 지금 욕 먹어도 싸. 고맙다. 왜 그러냐면 나는 사실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어. 밤새도록 거기 이거 뭐 500ml 거기다 뭐 밤새도록 말고 삘삘거리고 화장실을 다녔잖아. 똥구멍에도 이거 기계를 쭉 집어넣고 입구멍에도 딱 집어넣잖아. 사실 무서워. 무서운데 해야 돼, 오래 살려면. 아무튼 간에 재훈이를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 나 있잖아, 여기 음식물 쓰레기 오늘 지금 갖고 나가야 돼. 가만히 있어봐, 있는 애들이. 안녕하세요. 연병 가려면 왜 인자 왔지?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 시끄러워. 아줌마 혹시 이거 뭐예요? 동국 로고예요. 아이고. 한육감 없고. 심혈관 건강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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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고. 담배 피우세요? 니나 피우지 마, 아이씨. 하루에 과자, 사탕, 케이크 이런 거 얼마나 먹어요? 한번 먹지. 또 5kg 이상 체중 감소 있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많이 쪘죠. 자녀 몇 명 출산했어요? 3명. 많이 났네. 아, 다 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 사촌 강조에 사는 그 어쩜 닮았냐? 이봉호라고. 어쩜 저걸 닮았냐? 엄마야, 세상 웬일이야. 얼굴 나와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이러냐면 뭐라 그래야 되겠다. 우리 봉호 오빠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아, 좀 일찍 오시라고 저희가 안 해도, 왜냐면 오늘 사람이 많아. 아, 나 그럼 나는 원래 성질이 새벽에 여기 7시 와서 네, 하거든요. 네, 네. 재훈 새끼가 예약을 그렇게 해놨나 봐. 대장내 시험 처음이시죠? 네, 네, 저 처음입니다. 어차피 내시경은 주무시는 동안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특별하게 어려우실 건 없으실 거예요? 저 새끼는 맨날 밤에 그냥 기름진 거 너무 먹거든요. 그래서 대장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아, 대장이 걱정돼요. 이제 6층 가야 돼, 6층. 이거 동급 로고예요? 저 나와도 돼요? 아야, 동급 로고라니까 좀 나오지 마. 그리고 네 코가 네 누구랑 싸웠냐? 왜 이렇게 긁히고 지랄이야? 아, 창피해. 5, 8, 6? 혼자 음악을 듣고 나오시네. 아니 근데 어저께 내가 3시부터 뭐 안 먹어갖고 이제 조금 이제 배가 고플라고 이제 신호가 오네. 나 원래 수시로 먹는 스타일이거든. 참외가 나를 막 눈이 아린 거라. 나 원래 참외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참외 있잖아, 엄청 굵은 거 10개 사놓고 방울토마토 2팩 사놓고 여기 끝나자마자 또 먹을 참외야. 필리핀 세부 가서 있잖아 4일 연속을 했다고 서비스 해준 거잖아. 근데 오래 간다 이거 생각보다. 얘들아, 나 지금 이제 내 시간 하러 들어가. 재훈이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 좀 이따 봐. 지금 수면 내시경 위랑 그거 대장 이 수면 마취가 어떤 기분이냐면 수면 마취를 하고 이러면 이렇게 막 건드려도 어머니 일어나봐요 이러면 엄마가 무조건 일어나거든? 절대 안 일어나. 자기 몸 터치하는 거 싫어하거든.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엄마 눈으로 한번 볼까 가면? 아니 어머니 응? 응? 엄마 일 안 나가? 응? 일 출근 아니 싫어. 일어나야 돼. 아니 얘들아, 애기 정신이 기운이 쫙 빠져. 예? 아프. 마사지 계단 밑에 근데 아프더라. 거기 눌러. 뭐라고요? 마사지 갔어. 사장님. 사장님. 그 마사지샵이 아니라니까요? 사장님. 차 오면 가려고. 차가 안 온다니까요. 어머니. 일어나. 이 눈 떠요, 눈. 가야 돼. 냅둬. 아니 지금 일어나셔야 된다. 지금 가야 된다고. 수제비. 어? 수제비가. 수제비? 수제비 먹으러 와요. 수제비. 안녕 얘들아. 아, 술 먹은 것 같아. 아니 연병 치면 우리 뭐로 할까요? 기운이 쫙 없어. 냄새가 오지마 가깝게 성장 적었네 나. 기운이 쫙 맞으네. 괜찮으세요? 네. 천천히 일어나 보실게요. 대장내 시경 한 사진인데. 네. 용종 아시죠? 네. 8mm 정도 좀 큰 용종이 있어가지고요 지지면서 뗐어요. 여기도 7mm 정도 되는 큰 용종이 있어서 이것도 뗐어요. 몇 mm요? 7mm요. 200mm?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 좀 꾸준히 받아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사항은 똑같거든요. 영종 똑같이 뜨셔가지고 받았으면 뒤부터 식사 가능하세요. 야, 아까 혹을 몇 개 끌었대? 240개. 거짓말하고 내 새끼가. 얘들아! 안녕? 지난주에 건강검진 받았거든. 오늘 결과가 나온 거야. 오늘 일주일 됐나? 니네들한테 맨날 재훈이 까는 것만 말하잖아. 근데 깐다고 엄마가 무슨 개모 다니고 저런 엄마가 있나? 그러겠지만 진짜 있잖아. 니네들 있잖아. 딸은 아주 키운 거 그냥 공짜로 키워버려. 근데 아들 새끼 키우기가 진짜 힘들다. 딸이 더 좋아. 또 아들 때는 뭐라 그러겠다. 부모 말 잘 듣는 사람 빼고 말한 거야. 아, 저 새끼들. 미안. 출업 좀 주고 할게. 얘네들 아깝던 나는 돈가스 주고요. 발이랑 몸이랑 털고 다녀. 너희 머리에 다 똥 어디 싸고 그냥 입을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뭐 꺾는 거. 어허. 야, 그만 먹어. 나 손 닦고 와야 돼. 대장 했잖아. 이번에 두 개 뛰었어. 똥꼬 치어 썩을 거다. 똥꼬 치어. 골다공증도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달 걸 약 먹고 3개월 후에 검사하자 그랬군. 나 지금 65이잖아. 또 스트레스가 있대. 재훈이 때문에 그래. 니네들 앞에서 까지 않고 싶은데 이게 깔 일이 지금도 아주 수백. 야, 아들 난 사람들 초장에 잡아놔. 애기 때부터 도중에 잡으려고 하니까 중학교 때 때를 놨더니 여기를 잡아버려갖고 걔가 탁 잡으니까 힘을 못 쓰잖아 내가. 갖고 내가 대가로 쳐박았지. 아들 새끼들이 진짜 키워먹기 힘들어야. 쓸개 간 농에다가 띄워놓고 아들 새끼 키워먹어. 이 개 뺏다고 같은 새끼야. 이 썩을 개. 얘들아 미안해. 흥분을 가라앉힐게. 여기 아까 선생님이 콜레스테롤이 피가 끈적끈적하 돼. 무슨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나? 당연 없어. 근데 나 과일만 많이 먹잖아. 지금 아보카도 먹고 그랬거든. 파면 먹고 사과 먹고. 저녁이야 여기. 생각보다는 아직은 건강해. 그 정도는 늙으면 다 아픈 거야. 골다공증도 이제 시작될 그런가 봐. 원래는 또 귀에 이쪽 겁나게 안 들려. 보청기는 한 4년 전에 만들었나? 근데 보청기 안 껴. 귀찮아. 웬만한 거는 들리는데 이렇게 받침 그런 거로 잘 안 들려. 대체적으로 건강한 거야.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돼. 당뇨도 없을 때 단 거 너무 많이 이제 안 먹을. 옛날에 엄청 내가 먹은 거야. 단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짜는 김이나 먹어야지. 우리 딸이 문제야. 큰딸이 이런 거 갖다 준단 말이야. 이제 억지로 먹는 거 버리기 그래서. 아무튼 니네 아니었으면 나 건강검진 안 받았어. 여기 그냥 귀찮아서 받기 싫어. 진짜 고마워. 그거 안 받았어 봐. 대장이고 혹 있는 거 못 띄었잖아. 고마워. 아까 재훈이 막 흉본 거 댓글잖아. 내가 흉봤단 말 하지 마. 오늘 하나 보너스. 김동구매 왓스 인 바이백. 이거 권정열 10cm 나 사줬어. 백화점 가서 직접 가서 골랐대. 나 이거 아까워서 아직 못 했어. 고급스러운 거. 근데 내가 막 어울릴까? 요거는 둘째 딸이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사 갖고 왔어. 다초첨 안경 자이언트 잉카폰. 근데 간 거 아니야?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나는 요런 거 보면 주워놔. 왜 그런 줄 알아? 모으면 1kg 되면 동사무소에서 비누인가 이게 쓰레기 봉투죠. 이거 버리면 뭐해. 일요일에 우리 딸이 이거 주더라고. 시장 봉투? 요거 우리 둘째 딸이 쓰던 거 내가 쓰는 거야. 새거 수건. 어마 이게 맞춰봐야 되겠다. 야, 확인을 안 했네. 요건 좀 오래된 건데 어떻게 버리기가 어렵네. 요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 50원짜리 요거 인공눈물 잘 발라야 되는데 어쨌든 안 발라갖고 그래. 핸드폰 충전이 잘 안 돼. 근데 기간이 됐대. 바꿀 때 요거 바꿔야 돼.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군고추 좋아한다 그랬잖아. 사탕 생기면 이렇게 뭐 갖고 다녀. 나 여러 가지 있어. 이게 맛있는 사탕이야. 무사 어디 쏟아질까봐 이거 쬐깐한 거 갖고 다녀. 아, 여기도! 나 로또 꾸준히 산다? 언젠가 될 것 같아. 꾸준히 산 사람이 되는데. 되면 있잖아. 도망가서 살 거야. 재훈이하고 같이 안 산 게 나는 오래 살아. 아, 요거 더울 때 갖고 다녀. 아, 시원하다. 너네도 시원하지? 감기야. 요게 두 개씩 먹는 거. 요거 재훈이가 나 카드 쓰라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 타고 가잖아. 물티슈. 혹시 몰라서 콧물 감기 올까봐. 마데카초. 기본적인 거 갖고 다니지. 안 먹어올게. 얘들아, 재훈이가 한 4년 전인가 그때 사준 거잖아. 요거는 먼지 안 끼게 내가 딱 덮어놔 몰라. 이제 궁금증 풀렸지? 김동구매 왓스 인 마이백 끝!